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류한 남자, 신성조이선생입니다 자, 앞에 오늘은 특별하게 실험 영상부터 먼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어, 실험 영상이 재미없어서 넘기신 분도 많죠? 스킵하기 편하라고 맨 앞에 둔 겁니다. 혹은, 실험 어, 영상만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먼저 보시라고 앞에 뒀어요. 예, 요거 넘기시고,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나 제목이나 실험 영상을 스킵하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음, 한쪽 면에 팬을 달았는 일체형 수냉 쿨러와 양쪽 면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샌드위치라고요. 해 샌드위치로 장착한 예, 그 일체형 수냉의 성능 차이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쿨러 를달 경우 얼마나 이득을 볼수 있는지에 대한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어, 우선 몇 가지 변수나 아니면은 이제 제품이 바뀔 때마다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어 일단 추가로 다는 팬에 그 풍량이나 풍압 그러니까 뒤에 다는 팬들 있잖아요. 추가로. 요거는 기본 팬라 쳤을 때요 추가로 다는 팬들의 성능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장착 팬이랑 동일한 걸 후면에 달았습니다. 저게 더 좋은 걸 달면은, 당연히 효과가 더 커질 겁니다. 대신 소음이 더 커질 것이고요. 네, 이해가 가시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 r g 펜을 쓰거나, 아니면, 기본 포함되어 있는 펜이랑 똑같은 거를, 번드 펜이랑 똑같은 걸 사서 추가로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펜을 후면에 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 여러분 아시죠? 뒷골개 MXL240. 그거 펜, 기본 펜을 <laughs> 두 개를 더 구해와서, 전면에 기본 펜두개 달고 후면에 그 기본 펜두 개를 달았고 전면과 후면은 펜 속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싱글로 장착했을 때나 예, 샌드위치로 장착했을 때나 펜 속은 동일합니다. 그거 생각을 넘어가 주세요. 펜 속이 바뀌거나 아니면 은펜 종류가 바뀌면 당연히 오차값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보다 큰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틀린 게 아니고 썼는 제품이 르기 때문에 그런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제품을 가지고 실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우선 어,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잡수 어, 혹은 일체형 수냉이라고 부르는 제품은 여기 보이시죠? 예, 이 부분에 어, CPU가 발열을 내기 시작하면 뜨거워진 물이 이렇게 라디에이터로 들어갑니다. 라디에이터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나올 때식혀져서 나와요. 예, 노란 구간을 지나 파란색을 시켜서 다시 펌프 쪽으로 공급하게 되니까 CPU가 식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라디에터가 이 자연 대류로 식혀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면에 전면이든 뭐 후면이든 팬을 두 개를 달게 됩니다. 이 팬을 이 지금 두 개를 여기다 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으로 라디에이 시켜주고. 안에 냉각수가 식혀져서 다시 공급이 되게 될 텐데 이 팬의 성능에 따라서 예, 식혀주는 그 강도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팬을 쓰면 쓸수록 어, 온도는 빠르게 식혀 나갈 겁니다 그 덕분에 CPU도 온도가 체크해질 거고요 팬을 어, 샌드위치로 장착할 때를 일단 한번 설명드릴게요 샌드위치로 장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전면에 두개 달고요 후면에 라디가 있고요 그 뒤에 또 팬을 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황이 되겠죠 여기 펜을 달고 그리고 라디를 달고 그리고 또 펜을 다는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어, 바람의 진행방향은 늘 똑같아야 됩니다 앞뒤 펜이 바람 진행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기면 이쪽도 배기로 가야됩니다 그래야 성능이 제대로 나와주고요 뒤에 펜이 앞에 펜보다 성능이 높은걸 다셔도 상관은 없, 없습니다만 차라리 앞에 펜을 더 성능이 좋은걸 다는게 더 좋은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요기본적으로이두 펜의 성능이 비슷비슷할 때 효율이 좋습니다. 예. 이 듀얼, 그니까 샌드위치 구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샌드위치로 하게 되면 소음이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실험은 다 끝났으니까 바로 결과를 들고 오죠. 네. 여러분이 보실 결과입니다. 음, 링스 10분, 어, 프라임 10분, 그리고 3D 마크 한 바퀴 돌려줬을 때 결과 값은 제가 딱딱딱 찍어 온 거예요. 어, 위에 요 절반 상단에 것들은 전부 전면이 메쉬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 전면 흡기가 매우 원활한 망사 형식의 메쉬라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예. 네. 다 아실 거예요. 뭐 유리와 메시 보통 크게 두 가지 나뉘잖아요. 이거는 유리라치고 이건 메시라쳐요 당연히 메시 쪽이 원활하게 쿨링이 잘 돼요. 예. 쿨링 굿. 그리고 유리 쪽은 보통 아래나 측면에 작은 에어를 통해서 흡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 경우에는 흡기가 아주 미흡해요. 뭐다 당연히 쿨링 성능이 떨어진다는 예. 기본적인 상식이통용이 되겠죠. 쿨링 배드. 하단의 거는 이 유리 방식이고요. 상단의 거는 메시 방식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세요. 전면 메시 노멀 라디. 노멀 라디는 아시죠? 한쪽 면에만 쿨러 달았을 때입니다. 어, 링스가 링스 온더가 거의 99도에 다달하고요 그리고 전면 메시 상태에서 프라임을 돌리면은 65도쯤 됩니다. 어, 이거를 만약에 샌드위치 그러니까 앞뒤로 펜을 다 장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링스 같은 경우는 95.88도로 3도가 내려갔습니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대략 1도 정도 하락했죠 정확히는 0.88도입니다 어, 그러면 은 전면이 유리일 때 흑기가 부족할 때 그럴 때 전면 을 라디 한쪽 면만 펜을 달았을 때는 몇 도냐 다소 올랐죠 대략 2도 정도가 올랐습니다 전면 메시보다 예. 100.88도가 나왔어요 최대 온도가 그리고 음,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다소 온도가 올랐습니다 예, 1.5도가 올랐네요 그래서 66.88도가 나왔습니다 이놈을 다시 다시 말합니다 흡기가 부족할 때 이번에는 샌드위치 앞뒤로 팬을 달아서 확인합니다 어, 그러면 99.25도로 얼마가 내려갔느냐 대충 1.63도가 내려갔습니다 맞죠 1.63도 그리고 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어, 0.88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0.88도 되는데, 여기도 0.88도 내렸습니다. 얼마 내리지 않았죠. 예.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극한의 그 상황에서, 그리고 전면에 흡기가 원활할 때, 그때 후면에 샌드위치로 구성해 주면 은 온도가 다소 내려갑니다. 예. 꽤 많이 내려가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오면, 이런 식으로 링스 기준으로 3도가 내려갔고, 프라임 기준으로는 0.88도가 내려갔습니다. 어... 로드가 크게 걸리지 않는 극한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1도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전면 쿨링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앞면이꽉 막힌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 샌드위치랑 한쪽 면만 달았을 때랑 차이는 1.63도가 납니다. 워낙 흡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샌드위치 구성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럼 프라임 기준은 똑같이 0.88도입니다. 1도도 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제 결과가 마음에 안 드신 분도 있을까요? 어, 나는 그거보다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나는 5도? 아니면 나는 8도까지 차이 났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샌드위치 구성을 했는 후면 팬이 성능이 월등히 좋은 걸다셨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 흡기가 미흡하더라도 빨아땡기는 힘이 워낙 강해서 라지에트 사이에 음압이란 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어, 기본적인 번들 펜 있죠? 번들 펜 쿨링 성능이 그리 좋지 않은 제품들. 따지고 보면은, CLC, 에브가 제품 빼고는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합니다. 네, 대충 2000 정도. 2000 정도 RPM에, 뭐, CFM이, 뭐, 5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는 제품들. 참고로, 에브가 거는 높게 나올 때는 110까지 나옵니다. 네, 차이가 좀 나요. 이런 제품들은, 이 전면 팬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전면이 막혀있다. 그러면은 바람을 많이 땡기지 못해요 근데 후면에 녹투화 팬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성능이 좋은 다른 팬들 있잖아요 예. 그런 팬들 달아서 공기를 많이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간에 음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공기가 부족해져서 자동으로 이쪽도 더 많이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 경우에는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샌드위치 구성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 너무 소음이 나지 않는 제품으로 샌드위치 구성을 합니다. 50에서 70 CFM. 그 사이쯤 되는 제품을 하거나, 심지어, 뭐, 케이스 펜으로 쓰던 뭐 38짜리, 40짜리 쓰는 경우도 많죠. 아니면은, 실제로, 뭐, 100짜리를 가지고 쓰더라도 소음이 심하니까, 절반으로, 예, 펜속을 낮춰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50 CFM 되겠죠. 제가 썼던 펜이, 팬이 대략 60CFM입니다. 여러분, 50으로 쓰면은 사실 제 결과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50CFM이거나 아니면은 펜 속을 50%, 7 0다춰으시면은 제가 했던 결과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예. 크게 차이가 날수 없어요. 물론, CPU 종류에 따라서도 발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DP, TDP라고 하죠? TDP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변수를 다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 제가 했던 실험 영상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요. 예 전면 흡기가 좋다. 그러면은, 뒤에 샌드위치를 구성하면, 제가 보기엔는 3대5도 정도가 떨어질 겁니다. 전면 흡기가 구이다 그러면 1대3도가 떨어질 거예요. 많이 떨어져봤자. 예. 물론, 코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죠. 이 온도를 위해서, 소음을 감소하고 어, 소음 수치는, 이 다음 화면에, 살짝 띄우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샌드위치 상태에서 팬이 아이들 상태로돌고 있을 때는 약4 4 d b 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링스를 돌리면 얼마가 나올 것인가 한번 보죠. 네. 약 55dB에 왔습니다. 자. 기본도 42로 내렸어요. 42로 내렸고 과연 링스를 돌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지 54에서 53입니다. 자 보셨죠? 예, 감소하고 과연 쌍팬을 쓰는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번외로 한가지 더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거는 전면에 흡기가 부족할 때 로멀 라디로 3D막을 돌렸는 거고요. 이거는 전면 흡기가 부족할 때 샌드위치 라디로 3D막을 돌렸어요. 네, 이 코어 온도는 얼마 차이 안 나는 거는 이미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아시죠? 뭐 1도 차이 동밖에안 났더라.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픽카드 온도는 샌드위치 라디를 했을 샌드위치로 라디를 구성했을 때 오히려 온도가 올랐습니다. 예. 이거는 환경병수를 감안해도 약 5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났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 케이스 구조로 우선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 드려야될 텐데, 여기에 하단 가림막이 있고요. 여기 그래픽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구성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럴까요? 앞에 팬 샌드위치 넣고 맞죠? 후면에 또 팬을 넣어요. 뭐 어떻게 되느냐? 팬이 그래픽카드와 틈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뿜어서 나오는 바람이 이 그래픽 카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과 섞이게 됩니다. 네.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과 섞이게 되어서 소형돌이 현상이 생깁니다.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는가요? 그래픽 카드는, 자, 여기 그래픽 카드가 있다면, 이쪽으로 공기를 흡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옆으로 나오고, 다시 뒤쪽으로 뿜어줘야 됩니다. 뿜어줘야 되는데, 원활하게 공기가 흡기, 흡기가 야 되는데, 이쪽 면에 지금, 라, 라디에 달려있는 샌드위치 팬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흡기를 원활하게 못하게 바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게 되니까 제대로 흡기를 못한 그래픽카드 온도가 다소 올라,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걸다 감안해서 과연 샌드위치 패널이 예, 라디에 샌드위치로 다는 것이 효과가 큰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제 영상에 들어오시면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 네. 안한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지만, 그 3도 5도가 소중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잘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더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까지 다 감안하셔서, 차이가 많이 난다 싶으면은 구성을 하시고요. 차이가, 지금 제가 실험했던 영상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계시다면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므로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